국내 환자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고 있는데 300명 정도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여 명, 전체 명단을 확보해 추적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가 격리 대상임을 알리고 열이나 기침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어제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4,4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300명 정도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한 교인 가운데는 544명이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은 교인 중에서 유증상자라고 밝혀진 540여 명을 1차적으로 우선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100여 명이 맡아 진행 중인데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존 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별도 교육을 받은 예비 교인들을 찾아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다른 지역 교인들을 상대로 질병관리본부 등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